아닐 거야. 내 방에 있는 콩나물은 아닐 거야. 내 방에 있는 콩나물은 아닐 거야. 아닐 거라고! 내 방에 있는 콩나물은 아닐 거라고! 제발로! 진짜로 나가! 아. 다른 방에 있는 분재들도 저런 식으로 길러야 되는 걸까? 다른 방에도 이런 문제 있잖아. 설마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오, 따뜻한 거다. 감사합니다. 아빠가 커피를 주셨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에이, 설마 진짜 이런 말. 어, 뭐야, 누구야? 에이, 설마 이거 아닐 거야. 진짜 설마 이거면 나 진짜 너무나도 슬플 것 같아. 아, 설마 이거겠나? 에헤이, 설마 이거겠나? 에헤이, 진짜 설마. 아하, 그 참, 설마, 그, 이런 싸구려 방법은 아니겠지. 에이, 설마, 이렇게 뻔하고 뻔한 방법은 진짜 아니겠지. 아, 제발 아니라고 해줘. 이럴 수가, 맞았다. 좋아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야. 우와! 아빠가 사다 준 커피 되게 맛있다. 따뜻해서 맛있네. 이리 와, 이 양들아. 아이, 도망가네. 바다 건너온 멀대 생명체다. 얘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새뭉치 받았습니다. 비켜! 키라고! 어, 길 막. 다른 콩나무들은 아직 안 됐나 보네. 별거 없네요. 더 내려갑니다. 양이 길막 오지게. 양털 얻었으니까 양털 가지고. 안녕 얘야. 우리 가게에 어서 와. 세 개의 코샬 양모랑 도출 바꿀 테니. 아까 배에 필요한 재료가 다 있나, 지금? 혹시 모르니까 대나무 좀더 캐볼깝쇼? 뭐 다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아 여기를 나중에 곡괭이를 얻어서 연 다음에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구나. 배 귀엽다. 보니야 잘생겼어 곰. 잠깐만 기다려봐요 곰씨. 어. 당신을 보러 온 착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잠깐 날 보러 왔다고? 그야 물론이죠. 손님을 잘 대한다고 들었어요. 고맙다. 하지만 바쁘다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야 돼. 그러니 어서 나가는 게 좋아. 뭘 찾고 있는데요? 네 알바가 아니다 꼬맹아. 말씀해 주시면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날 도와줄 거라고? 물론이죠. 그래. 날 도와주고 싶다면야 그럼. 그럼 정말 고맙겠군. 하지만 내가 뭘 찾는지 듣고서는 절대 우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절대 안 웃을게요. 딱 봐도 오르골이죠? 좋아. 오르골을 잃어버렸어. 찾는 걸 도와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최선을 다해 찾아볼게요. 고맙다. 평행세계 같은 느낌이니까 난 가서 커피를 주고 할아버지한테 얻어와야 될 것 같은데. 오르골을 주실랑가를 모르겠다. 그 커피 놔주는 거냐? 아 그렇다면 고맙다. 아 비행사였구나. 좋아하는 음식은 커피 좋아하잖아요. 꽃게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에? 별나신데? 오르골을 고쳐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가지고 다시 한번 저쪽 세계 토니한테 가지러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가져가서 그 곰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맞냐고. 맞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 이게 문마다 나오는 방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가 편하니까 내 방이 편하니까 내 방으로 가자. 아유 쌍! 쌍바. 좋아, 이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이 오르골 맛샘하고 하고 가자. 한랑방구. 기계 같은 걸 잘 고치는 분이 누군 건지 아세요? 있긴 한데 그게 전에는 그 녀석에게 그렇게 잘해주진 않았거든. 알겠어요. 저희가 대신 가서 얘기해볼게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겠다는 거니?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잖아요. 좋아. 리블 마을의 대장장이 제키라면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 물건은 잘 다루거든. 제키라면 또 우리랑은 연이 있지.
돈 있거라고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설마? 에이 설마 그렇게 너 좀 편히 갔나? 버버 걸려요? 또 시작인가? 들어가라 얘들아. 좋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은 오르골 상자는 고칠 수 있었다는 거야. 이제 새 것처럼 반짝반짝해. 안타깝게도 축은 아직 고치지 못했어. 재료가 모자란 거야? 그런 거라면 구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간단한 거라면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축은 오르골에서 뇌와 같은 부분이야. 음악 소리를 내는 작은 날을 튕겨내는 팬이 달린 원통 모양 부품이지. 너도 보다시피 이 축은 그 핀의 원래 위치마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어. 그러니 원래 음악을 모른다면 핀을 어디 꼽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 음악을 알려준다면 다시 만들어줄게. 음악은 잘 모르지만 알만한 친구를 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냥 퀘스트였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토니한테 가가지고 노래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노래 부끄러워서 안 알려줄 것 같은데. 아니면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다고 하거나. 그래서 또 기억 속을 왠지 흐지부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될 그럴 느낌 아닐까? 퓨? 쉽게 알려줄리는 만무할 것 같은데 일단. 돈이야. 오르골의 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어요, 토니? 잠깐만요. 그 노래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았었지. 정말이야. 근데 잊어버렸어. 이런 노래를 잊어버릴 줄이야.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요? 토니? 있긴 있어. 숲의 반대편에 살고 있지. 키사브로가 논 일고 있는 온천 근처에 있어. 이름은 크리스티나야. 한번 찾아볼게요. 고맙다. 어, 구슬이다. 띵! 어이, 꼬맹아! 할아버지! 전에는 정말 미안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게 그럴 수도 있지. 알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임. 그건 그렇고 네게 조언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다. 조언요? 크리스탄을 찾고 있지 맞지? 아, 네 맞아요. 저기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 것이다. 병원을 조사해보거라. 히사브로의 방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더구나. 그럼 이만 아디오스. 또 훔치러 간다 저 할아버지. 키사브로 방이 여기였나? 아, 이 아주머니를 내보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땅콩 냠냠을 아, 구슬 주면은 땅콩 냠냠 주겠구나. 구슬 줘야겠다. 구슬을 주면 땅콩 냠냠을 주겠죠? 무지개 장난감 나라. 너라면 무지개 장난감 나라가 정말 마음에 들 거야. 우주에서 최고로 마법이 가득한 장난감 가게가 있거든.
거긴 어떻게 생겼어? 일단 이 장난감 가게는 하늘에 있어. 그리고 거기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한 산을 찾는 거야. 오, 상상력 좋다. 마림반 뭐지? 아, 마림바. 동당동당동당동 하는 거 그거구만. 왜 마림바 숨만 기억을 안 했냐? 마림바를. 고마워. 정말 마음에 든다. 있잖아. 놀이라는 건 즐겁고 재밌지만 너무 많이 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특히 위험한 놀이는. 마림바 그거요. 슬로폰 같이 생긴 악기 있어요. 그 실로폰 같이 쓰는 건데 그 나무인데 되게 커다란 거 있어요. 마림바 맞을걸 그거? 나 관현악 때 있었을 텐데 마림바. 그거 맞지 않나? 맞네. 그 엄청 목재 실리폰 같은 건데 되게 커요. 좋아요. 일단은 딱 봐도 땅콩 냠냠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수에게 들려야 되죠? 수에게 들려서 땅콩 냠냠을 얻고 어떻게 땅콩 냠냠만 있으면 쉬러 갈 수가 있지? 뭐지? 오이? 이거만 꽃이 피어져 있네. 문이 잠겨져 있고. 여기밖에 갈 데가 없죠? 가면은 크리스티나가 있는 거군요. 여기 여관 같은 거 같은데 약간 오이? 사람이다. 카즈코? 아까 그 카즈코가 그 사람 아니야? 키사부로 아네? 인원가? 진짜? 빛의 꽃이 있네 여기도. 빛의 꽃이 일어나야 되나봐. 근데 여긴 이쁘다. 뭔가 동쪽으로 계속 가라고 했으니까 이쪽 가죠. 야 그 아줌마. 와 설마.
뭐지? 크리스티나가 여기 근처에 살고 있나요? 고마워요, 키사브로. 반딧불이는 계속 얻으면서 갈게요. 왜냐면은 제가 쓰잘데기 없이 부퀘스트를 받아버리는 바람에. 얻어야 하문이다. 좋아, 여기 있겠죠? 뭐야, 크리스티나 곰이었어? 크리스티나세요? 그건 내 이름인데, 우리 아이 친구니? 사실 토니를 대신해서 왔어요. 토니? 모르는 사이예요? 아니, 아니 잘 알아. 그냥 마지막으로 본 지 꽤 오래돼서 말이야. 우리에게 뭔가 고쳐달라고 했어요. 아닌가 보다. 어? 딸이야? 네. 독거 노인이구나. 아이고. 미안해. 나도 기억이 안 나. 딸인데 뭔가 그런 개인 사정이 있어서 딸이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런 거인 것 같은데 느낌이. 맞지 않을까? 제발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일단 일기 같은 게 있죠. 일기 같은 걸 읽어야 돼요. 아. 크리스티 누나, 오늘 언니 방에서 뭘 찾았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또 벽에서 비밀 통로를 찾았어. 찾을 수 있나 한번 보자고. 못 찾으면 내게 물어보면 알려줄게. 5골드? 남의 집 돈을 이렇게 훔쳐먹어도 되는 건가? 아, 바빠서. 아빠가 틀렸어. 왠지 가족들과의 불화가 있는 것 같네요. 더 뒤질 만한 곳이 있나? 더 뒤질 게 없는데? 이거는 아까 그거잖아. 뭐지? 힌트가 어딨지? 이건 아까 읽었고.
아, 왜 계속 같은 거 눌러? 아, 미쳐버리겠네. 그니까 그 이 아래 서랍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아래 서랍이 없는데요? 아래 서랍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아래 서랍이 열리는 게 없어. 침대 밑에는 앞 어? 이런 미친 크리스티에게 요즘 몸은 어떠니? 엄마 집안일은 도와드리니? 아... 13? 돌아가지마? 크리스티의 옷장. 어딜 찾아볼까? 일단 옷장에서 저 열쇠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만두고 나가서 맞다 비밀통으로 가야되지. 연락아 참깨! 뭐야? 벽 위에 하나씩 뭐가 써지는데? 베니워스까지 써졌는데? 보내지지 않은 편지 같구나. 우표도 붙여있고 보낼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토니만 부시오라고 적혀있네요. 우리가 열어보지 않는 게 좋겠어.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토니를 보면 주도록 하자. 아빠를 보기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야 해. 날개 6개, 막대기 8개, 가방 끝 접착제. 오케이. 베니 워스 힐. 깃털. 막대기 갑자기 막 생기네요. 그래서 내려가서 문 열고 나가면 다른 방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되게 막 무서운 게임은 아닌데 중간중간 저렇게 막 부금이 뭔가 무섭다? 쉬, 조심하려 크리스티. 저게 보이니? 물고기가 정말 많아요. 아 귀여워. 헉, 아 귀엽게 생겼어 곰. 헐 대박 귀엽. 뭔데 저렇게 귀여워? 아빠 해냈어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해낼 줄 알고 있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